네, 요즘 영화관이 팝콘의 가격을 원가보다 8배 뻥튀기하면서 상당한 문제가 되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영화관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영화관을 이용할 때 영화관에서 파는 음식이 아닌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할까요? 자, 오늘 주제는요, 영화관 외부 음식 반입 가능할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 내에서 외부 음식은 반입 금지다, 먹을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8년 공정위의 권고로 외부 음식물 반입이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영화관 매점보다 저렴한 팝콘이나 과자를 사서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08년 당시에 극장 내 외부 음식물 반입을 원천 봉쇄하던 영화관의 경우에는 공정위의 권고 이후에 안내 문구와 편말을 모두 없애야 됐는데요. 다만 당시 내려진 공정위의 이러한 말들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영화관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도 되지 않을 단서를 잡게 된 셈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영화관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소수 관객들에게만 알려진 셈인데요. 자, 각 영화관별로 제재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CGV와 메가박스의 경우에는요, 외부 음식물 반입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요. 다만 방해되는 음식에 한해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지고요. 최종 결정은 이제 고객의 판단하에 들어갈 수 있게 반입이 가능하게끔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롯데도 한번 살펴볼까요? 롯데시네마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 반입은 철저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CGV와 메가박스 경우에는 고객에 한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줬지만 롯데시네마의 경우에는 현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면서 입구 쪽에서 제한을 하게끔 현재 지금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영화관 그리고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할까에 대한 정답은요. 영화관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타인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음식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알아두면 유용한 영화관 이용 팁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관을 이용할 때요, 음료 많이 사용하잖아요. 거의 모든 영화관 매점은 리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관객들은 이를 모르고 있는데요. 에이드 역시 탄산음료를 1회에 채워주고요. 콜라, 사이다 같은 경우는 탄산음료, 영수증 지참 시 1회에 한해서 다시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 관람 시 팝콘이나 혹시 뭐 콜라 등 탄산음료를 드셨다면 영수증을 들고 가셔서 다시 한번 리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팝콘을 쏟았을 때 정말 너무너무 아깝죠. 실수로 팝콘을 쏟는 실수를 범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직원의 눈앞에서 쏟았을 때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직원이 다시 채워주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캐러멜 팝콘 같은 경우는 갓 튀긴 팝콘보다는 갓 튀긴 후 30분이 지난 후가 가장 맛있다는 점 여러분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영화관의 명당 같은 경우는 중앙의 3분의 2 지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의 양쪽 거리와 눈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IMAX나 3D 같은 경우는 사실감과 입체감이 극대화되는 스크린의 3분의 1 쪽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자막을 읽어야 한다면 정중앙에서 왼쪽 15도 각도 이 자리가 좋다고 하니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영화관 매점에서 사 먹건 아니면 사 먹지 않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오늘 얻어가신 정보들로 현명하게 영화관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팝콘 경제였습니다.